다양한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좀 네. 직접 받아봤습니다. 사연하면 또 김사연 아닙니까? 김영훈님 읽어주셔야죠. 안녕하세요.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. 2년 전 폐경이 오면서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집은 물론 직장에서까지 시시콜콜한 일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.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딸이 오늘 저녁 반찬 뭐야? 라는 일상적인 말을 했는데도 네. 화를 내고 최근에는 한 달 동안 잠까지 못 자고 있습니다. 몇 시간 고생해서 잠이 들었다가도 열감과 식은땀 때문에 10분 만에 눈을 뜨고 맙니다. 밤마다 열이 올라 잠이 들어도 수시로 깨더니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최근에는 각방까지 쓰게 됐습니다. 이거 심각하네. 몇십 년간 잘 유지하던 결혼 생활까지 망가지는 느낌입니다.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살입니다. 입맛이 없어서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뱃살이 자꾸 늘어납니다.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정 변화, 한 달째 계속되는 불면증, 열감과 식은땀, 그리고 비만까지. 이제 가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. 저 좀 도와주세요. 이게 다 얘기가 아니에요. 다 내 얘기 같아요. 도와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좀 진짜 많이 심각한 거예요. 제가 찾아보니까 갱년기의 증상이 감정 변화, 뭐 불면증, 불안, 성욕감퇴, 소외감, 수면장애, 우울, 요통, 기억장애, 두통, 안면홍조, 생식기통증, 위축성 지렴, 그다음에 골다공증, 근육통, 발한, 피로감, 관절통, 빈맥까지 제가 다 못 읽었어요. 무려 30가지 정도로 아주 다양하더라고요. 여기 사실 저희한테 온 사연을 보면은 많이 힘들어하면서 비만이고 네네. 또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살도 빠지지 네. 않고 이 뱃살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. 근데 운동을 해도 안 빠지는 거잖아요. 근데 먹지 않아도 살이 찔 수 있을까?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많이 먹어서 그 살이 찌는 경우는 그거를 다이어트하면 뺄 수가 있는데 갱년기 때는 이 살이 찌는 원인 자체가 많이 먹는다는 것보다도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. 특히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찐다. 그게 사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 1년에 한 0.8kg 정도 살이 찐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냥 평상시대로 해도. 머리가 뭐 타서 드신 게 아닌데도? 그냥 쪄요?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 갱년기라는 게 보통 한 4년, 7년 정도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한 3, 내지 5kg, 6kg 정도가 찌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도 가끔 하냐면은 인류가 이렇게 풍성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 없었거든요. 얼마 안 되죠. 근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몸의 스타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네. 네. 네.